자, KCM 종족 최강전 8번째 시즌의 6주차 1경기 조규석 선수와 임원규 선수의 경기 지금 스타트합니다. 자, 1경기 시작되는데요. 임원규 선수는 정말 중장기 전에 강하다는 게 거의 공식화된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 나오는 선수. 근데 그래서 네. 상대가 임원규 선수 상대로 초반 전략을 좀 많이 걸죠. 아무래도 임원규 선수 예. 스타일상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극후반 운영을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또 장기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네. 상대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플레이를 가기 전 단계에서 뭔가 승부수를 좀 띄워보는 이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조기석 선수가 최근에 기세가 엄청 좋아요. 좋아요. 정말 예, 지금 테란 라인에서 거의 이제 3인자까지 올라갔다라는 예. 얘기가 있을 정도로 최근에 대회 성적이라든지 폼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오늘 임원규 선수 상대로 는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예.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자화자찬 한마디 하자면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동안 선수들이 뭐 ASL, KSL 출전하면서 보면은요 종체전에서 만큼 이렇게 폼을 끌어올리기 좋은 무대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식적 냄새도 좀 나면서 조기석 선수도 종체전에 자주 출전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조금씩 감금질이 되면서 조기석 선수가 세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회 성격을 띠고 있는 무대가 그럼요. 많아져야만 예. 선수들이 그 무대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연습만 계속하고 무대에 설 기회가 없다면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해지는데 이런 식으로 대회의 기회가 있다 보니까 선수들의 연습량도 늘어나고 예, 그런 거죠. 예. 오늘도 전태규 해설 앞에 있는 모니터는 전태규 해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안 보이네요. 저는 항상 이러더라고요. 아, 우리 스타트 무슨? 네. 뭐가 그 오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제자리에 모니터만 안 나와요. 네, 까매요. 또 목이 또 많이 아프네요. 가뜩이나 눈도 안 좋은데 멀리 있는 모니터를 봐야 되니까 눈이 뽑힐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네. 또 안 나올지도 몰라요. 예, 임원규 화면이 안 나와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임원규 선수가 드론 서치 오는 건 이 맵이 2인용이지만 테란이 생 더블을 합니다. 네, 노벨업 자주하죠. 더블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원원이냐 아니냐 예. 이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네. 빨리 온 거고 임원규 선수가 스타일을 보면은요 예. 장기전에 특화되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요. 예, 보고 있으면은 김민철 선수랑 한주열 선수를 섞어놨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임원규 건들면 폭발합니다. 게임 내적으로.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도 건들면 폭발하거든요. 평상시에.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성격이 게임에서도 잘 나와요. 성깔이. 예. 근데 임원규 선수는 일단 게임 내에서 툭 하면 건들면은 자. 예. 바로 이제 한듀얼 모드로 변하기 때문에 예. 조기석 선수가 임원규 선수를 얼마나 잘 건드려 주느냐. 예. 네. 그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KCM 종족 최강력 뽑히는 기준을 물어보시는 그악님이 계시는데요. 주장도 있고 주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선수들은 KCM 챌린지 종족 최강전에서 출전권을 유영진 선수처럼 얻으면 돼요. 본인의 힘으로 따면 돼요. 그렇죠. 기회가 계속 열려있기 때문에 예,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빌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 임원규 선수 같은 경우는 굿서치 이후에 12 안마당 13풀 그리고 3의 처리 가스고요. 조기석 선수 같은 경우는 배럭 더블에서 마린 2기까지 일단 찍고 배럭 더블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살짝 압박을 가주면서 저그에게 서치가 빨랐던 저그에게 조금이나마 뭐 저글링 생산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소소하게나마 좀 가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저글링 숫자 보자마자 다시 백을 회군을 하고 있는 모습의 머린들이 보였고요. 자 어쨌든간 임원규나 조기석이나 모두 그 각 팀에서 멀티킬을 기록해줘야 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1세트부터 뭐 테란과 예. 저그 팀의 어떤 에이스 격 에이스. 네, 선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방배동 김콜라님 네. 이게 선제 공격이 중요한 게 그렇죠. 4268번째 방배동 김콜라님이 편가입을 하면서 탑 오브 스폰서에 딱 이름 지금 빈 자리잖아요. 네 이제 생길 겁니다. 방배동 예. 김콜라 예. 기억하겠습니다. 아, 근데 좋은데 사시네요. 예. 방배동. 지금 전태규 해설이 그걸 드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지금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구조에 계신 우리 스텝 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거 좀 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 모니터랑 좀 같은 거를 좀 전태규 회사 앞에 있는 모니터에 보여주시면 예, 지금 어느 정도 느낌이 삐졌어요 전태규 지금 삐졌고요 지금 거의 현장 직관너예요 지금 마이크만 들고 계속 잘 안 보여서 쳐다보고만 계시거든요 잘 안 보여요 사실 예. 예, 지금 또 이게 눈부셔가지고 조명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거의 전 조기석 선수 개인 화면입니다 지금 예. 자 어쨌든간 이렇게 서로 액션을 취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저글링 다수 뽑은 건 아닌 상태의 이몽규 선수 예 아무래도 이제 맵 자체가 테란에게 살짝 웃어주기 때문에 이몽규 선수는 뭔가 변수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조기석 선수는 그냥 무난하게 네. 편안하게만 운영만 해서 맵의 2점만 잘 살린다면은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지만 상대는 이몽규 선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몽규 선수가 만들어내는 변수에 대해서 예, 예 변수를 줄여야 합니다 3백스 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시간차 정찰에 성공하고 있는 조기석 선수 커트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맵에 대한 어떤 그 이점이 테란한 게 있는 부분은 폴라리스 랩소디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사가스를 가져갈 때 5시나 뭐 1시 쪽을 아 7시나 1시 쪽을 방향을 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 가스 멀티를 가져가는 게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경기가 극후반으로 넘어갔을 때도 테란에게 네. 웃어주는 예, 그런 상황이라서 맵의 자체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이몽규 선수는 초중반에 뭔가 큰 이득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드론이 3시 지역으로 옮겨가서 해처리가 될 예정이고요. 네, 이몽규 선수가 지금 히드라리스크덴이 빨리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저게 지금 뮤탈 웨이크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맵이 저그에게 그렇죠.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이몽규 선수가 변수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 변수를 뮤탈이 아닌 빠른 러커로 그렇죠. 네, 가닥을 네. 잡았고요. 그리고 조기석 선수는 지금 빠른 엠베 맞죠? 네, 선엠베 4배력인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이거를 본다면은 팩토리가 올라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터렛을 많이 지으면서 네. 뮤탈에 대한 대비도 하고 팩토리도 늦는다 그리고 완벽히 당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일단 히드라덴 먼저 그 이후에 스파이어 테크를 밟아 나갔던 임홍규 선수 임홍규 선수도 연기를 통해서 라바를 모으고 연기를 통해서 이제 플레이를 한 건데 지금까지 조기석 선수가 터렛을 둘러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전진을 한다는 모습은 어느 정도는 지금 눈치를 챈 것 같거든요 보통 뮤탈리스크라는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마린메딕이 저렇게까지 압박을 못 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캔을 통해서인지 SCB를 통해서인지 눈치를 챘어요 럴컨 예. 것을 네 그거 있습니다 히드라덴 빨리 오른 네. 게 소수 뮤탈의 빠른 그렇죠, 러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7뮤의 1러커 정도 네, 이게 나오는데 지금 뮤탈은 일단은 웨이크고요 저 주역은 저 스탑 러커예요. 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몽규 선수가 3시 멀티를 먹는 걸 확인을 하면 맞죠. 근데 네. 그때 긁어야죠. 네. 자, 자 일단은 좀 더 위치 이동. 말씀하신 것처럼 저 스탑 러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방향 자체는 그 자, 방향이거든요. 야, 이거 제대로 긁히겠는데요? 스탑. 자, 좀 이거 그래도. 아, 근데 이거 스캔 뿌리고 지금 뮤탈이 별로 없기 네. 때문에 뮤탈 지금 몇 기죠? 다섯 개 아닌가요? 네, 뮤탈 어디 가죠? 4기, 뮤탈 4기 자 이제 좁은 입구에서 러커로 수비는 돼요 러커로 수비는 되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뭐 위기의 순간을 일단 아직 넘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도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뮤탈리스크가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러커 숫자가 없다면 정면도 위험해져요 네. 자 수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러커가 하나가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시간을 좀 벌고 있는 모습에 이몽규 선수 네. 지금 바이오닉 병력이 여기서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 사실 조기석 선수가 기분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이몽규 선수가 7뮤탈 2러커를 통해서 빠르게 3시에 활성화를 좀 노렸던 빌드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보시면 드론도 안 붙어있죠 기본적으로 좀 가난한 상태에서 저그가 버티는 상태로 하이브를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조기석은 터렛도 최소화시켰고요 테크도 지금 아마 타고 있을 거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이미 2스타가 올라갔다는 것은 테크 자체를 늘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지장을 받지 않았던 테란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시간이 또 흘러가면은 이몽규 선수의 장기가 또 발현될 수도 있고요 야 이몽규 선수가 지금 빈집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는 후속 병력이 예. 최대한 늦게 와라 이건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와있는 이 병력들 빨리 잡아먹는 것도 중요해요 이 나와있던 이런 병력들이 이제 추가로 나온 후속 병력과 합쳐진다 이러면 이몽규 예. 선수는 저 덩어리 병력 상대하기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자 입구 쪽에서 째려보고 있는 머린들입니다 아직 들어가진 않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그가 삼가스가 빨리 확보되면서 하이브 체제까지 넘어가는 동안에 테란에게 어떠한 압박도 주지 못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닉이 아직도 저그 진영 앞에 있다라는 것은 이몽규 선수가 느끼는 압박감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예, 농성 중입니다. 자, 공이로 끝났다. 잡아먹습니다. 자, 일단은 양쪽 방향에서 진출 병력을 걷어내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안 걷어지고 있는데 잡아는 되는데 사실상 지금 조기석 선수가 저 병력을 배치해놨던 것은 잡혀도 그만. 그런데 소모전 자체도 지금 저글링을 다 녹였고 뮤탈리스크의 체력도 많이 빼놨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가는 두 번째 압박이 더더욱이나 강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커널을 일단 셋이 저기 뚫고 있는 그리고 진입로에 럭커 셋을 벌어오시켜놨습니다. 예, 이 폴라리스 랩소디에서 저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저렇게 삼가스 이후에 가스를 먹을 때 멀티 이어먹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예, 다른 맵 같은 경우에는 스타팅에 커널을 뚫으면 스타팅 앞마당만 방어를 하면 드랍십 제외하고 다 수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 폴라리스 랩소디 같은 경우에는 수비할 공간이 이몽규 선수 기준 앞마당 3시, 7시 다 수비를 해야 되고 그게 힘든 겁니다. 더 좋네요. 그래도 병력이 레디 조심. 병력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런 플레이는 좋은데 아 이것도 결국은 저그의 병력을 다 잡히고 나서 저 바이오닉을 줄인 거면 테란이 좀 더 이득을 보는 거고요. 네. 자, 데미지를 오히려 줄여서 조금 손을 본 이몽규 선수입니다. 지금 이몽규 선수가 3시 쪽에 드론이 어느 정도 붙어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어느 정도 붙여놨고 이러면 디파일러 운영으로 좀 버티는 식의 플레이가 필요한데 아마 테란이 이 이후에 전진일 때는 4배슬 정도가 될 거란 말이죠. 현재 3배슬 갇혀 움직일 수 있죠. 자, 이몽규 선수는 아직까지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자, 디파일러만 완성! 이제 근데 이몽규 선수가 지금 버티면서 사가스를 먹을 때까지 일단은 견뎌내야 돼요. 이몽규 선수는 일단 당분간은 공격보다는 수비를 통해서 사가스 이상을 확보하는데 네, 여기서 이걸 해야 되고 그 단계에서 패스를 격추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일단 러커가 3러커가 바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입구가 좀 좁습니다. 1레디 떨어졌고요. 이게 지금 엄청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세 번째 가스 돌아가는 시점도 늦었는데 배슬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스 유닛을 줄인다? 그런데 테란이 늘어나는 멀티는 저그가 방해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몽규 선수가 계속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압박감을 심하게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테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이몽규 선수예요. 자, 일단은 본진 앞쪽으로 일단 다시 이동했습니다. 네, 이몽규 선수는 수비를 하는 것도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패스를 진짜 다 줄여줘야 돼요. 안 그렇다면은 저 쌓이는 패스에 의해서 게스 유닛들이 다 지워집니다. 그럼 3가스에서 가뜩이나 가난한 이몽규 선수가 게스 세이브가 안 되고 그리고 4가스도 느려지고 이러면 결국에는 조계석 선수가 원하는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이몽규 선수는 버틴다는 전제 조건 하에 패스를 줄여줘야 된다는 숙제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아슬아슬해 보여요. 이몽규 선수. 조계석 선수는 뭐 늘 하던 대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다른 맵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이어지는 멀티가 쉽기 때문에 저그에게도 좀 기분 좋은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은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저그가 전진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배슬로 인해서 계속해서 가스 유닛이 들어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멀티는 없다. 여기도! 이 말은 즉 뭐냐면 저그가 정말 말 그대로 버티고만 있는 겁니다. 버티고 나서 뭔가 얻어가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얻어가는 측면이 지금 없죠. 테라는 오히려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배슬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고 있고 12시도 원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몽규 선수는 지금 할 게 많아요. 수비도 해야 되고 테란의 멀티 견제도 가야 되고 그렇죠. 본인도 추가 가스 멀티를 먹어야 돼요. 할 게 지금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이제 뭐 좀 잘 안 풀린다? 그럼 계속 안 풀립니다. 확실히 조기석 선수가 이 폴라리스에서 저그를 선택한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공이 방이 없댔어요. 거의 이제 폴라리스에서 저그를 잡는 정석적인 움직임. 계속해서 가스 유닛을 줄여주면서 좀 저그를 말려 죽이는 식의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고 배슬이 지금 벌써 8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다면은 1레데이를 통해서 7기 1레데이를 통해서 저그의 가스 유닛을 다 줄여낼 수 있고 지금 여유가 있죠. 스컬지에 1레데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배슬이 많고 하나도 못 떨궜어요, 배스를. 와, 이거는 포지션 자체는 저그가 좋았습니다. 잘 싸워서 진출병이 한번 잡아먹고 있는 이몽규 선수입니다. 네, 후속 병력이 이만큼 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은 뭐 소수 병력만 나왔을 뿐 왕창 병력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배스를 줄여야 돼요. 중요한 건 배스입니다. 지금 저기 셋이 있던 병력들은 주병력이 아니라 게스 유닛을 잠깐 지우러 온 병력들이기 때문에 6시 그리고 남아있는 후속 병력 저런 위험. 병력들이 진짜로 제대로 된 병력이거든요. 6시 위험. 근데 이런 병력들까지 다 잡아주면서 추가 멀티를 해야 되는데 추가 멀티가 안 들어간다는 거 그렇죠. 이게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이봉구 선수가
정확하게 이제 좀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병력의 조합 자체가 저글링 중심이죠. 럴커도 그렇죠. 아니고 디파일러도 다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은 워낙 지금 가스적으로 여유가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저기서 너무 좋고요. 지금 눈에 보였던 베슬이 잡혔던 게 단 한 개였던 걸로 저는 보여졌거든요. 예.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조기섭도 베슬 관리를 아주 잘해줬기 때문에 진짜 고생이 왜 이몽규 선수의 고생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조기석 선수는 그냥 흐름대로 이렇게 슬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몽규 선수가 만약에 경기를 잡아내려면 일단은 디파일러의 활용, 즉 이제 플레이그를 사용하면서 좀 싸워주는 플레이가 많이 필요합니다. 테란의 어떤 가장 큰 약점은 결국은 울트라 리스크가 떼었을 때 업그레이드 잘 된 울트라와 플레이그를 바탕으로 하면 바이오닉 병력은 이길 수 있거든요. 예. 그 상황까지 좀 끌고 가야죠. 조기석 선수 요즘 다이어트 하더니 몸놀림이 가벼워요. 네, 경기력이 굉장히 스피드하고 상황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이몽규 선수가 지금 뭐 울트라 리스크 K1이 올라가긴 하는데 저것도 가스 세이브가 많이 돼 있던가 업그레이드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업그레이드 또한 가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몽규에게 필요한 건 지금 미나렐보다는 게스멀티거든요. 예. 근데 게스멀티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베슬이 격추가 잘 안 돼서 저 많은 수의 베슬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면 이몽규 선수에겐 진짜 10대. 부담이에요. 10대! 베슬 10대! 이거는 뭐 파괴력이 어지간한 병력 이상입니다. 지금 아마 날아갔고요. 이몽규 선수가 갖고 있는 럴커보다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정도로 초반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너무 잘 눌러줘가지고 지금 조기석이 사실 큰 변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9시 멀티까지 그리고 1시와 7시 쪽만 주지 않는다면 저그는 가스란에 시달리기 때문에 결국은 저그가 말라 죽는 시기. 와 진짜 완전 가스밸브 다 잠궈놨어요 그냥. 그래도 이몽규 선수에게 그나마 이제 희망이 있다는 것은 계속 버티면서 저 베슬의 플레이가 한 방에 뮤탈 쿠션으로 다 잡아주면서 7시 지키고 6시 멀티 먹는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풀업 된 울트라까지 모은다. 그럼 이길 수는 있어요. 자 경기 시간 16분. 이길 수는 16분. 있지만 사실상 어렵지는 않죠. 네,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에 플레이그를 잔뜩 묻히고 또 뮤탈을 뽑고 크게 안 통하는 게스나인 더더길 거고 저그가 결국 하이브 운영을 통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4가스 추가적인 멀티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3가스만 유지되고 있고 그 부분을 조기석 선수가 계속해서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았던 이 상황이 지금 조기석이 유리해지는 측면으로 가져가게 만드는 거죠. 요약해보죠. 베스를 떨구느냐 못 떨구느냐. 근데 사실은 지금은 베스를 떨구다 하더라도요 지금 워낙 추가가스. 네,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고 이몽규가 지금 가스를 세이브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울트라 리스크를 한번 지어 짜내서 뭔가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폴라리스 맵 자체가 좀 좁고 그리고 지금 조기석이 마인까지 이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울트라의 효율도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울트라가 가장 강력할 때는 업그레이드가 바이오닉보다 좀 앞섰을 텐데 지금은 업그레이드도 바이오닉이 더 앞서는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징그럽게 경기하는데 조기석 선수 공산 방엽이 되어 있는 바이오닉 병력입니다. 이몽규 선수는 이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게스 멀티를 계속해서 성공을 못했고 그렇다고 뭐 테란의 추가 멀티 계속해서 견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견제도 못 들어가요. 야 이거 지금까지 반응도 지금 조기석 선수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문제는 저 베슬만 해도 이몽규 선수의 가스 부족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곧이어서 9시 추가 멀티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배틀크루저까지 뜰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배틀까지 뜨는 순간 이몽규 선수 진짜 지옥 시작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 뭐 근데 이 조기석 선수는 공식대로 했어요. 네. 지금 경기 시간 18분 동안 아직도 4가스를 못 가져갔다는 것은 저그가 정말 많이 꼬여있다라는 상황을 증명하는 거고요. 예. 조기석 선수도 진짜 깔끔하게 경기 잘해주는 게 급하지 않아요. 어디 한 군데 밀어서 끝내야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4가스를 안 주면서 말려주기는. 코너에 지금 5시에 몰아넣고 숨도 못 쉬게 하고 있어요. 와, 그냥 지금, 조기석은 지금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지금 딱 여기까지만 허용해주고 4가스만 절대로 안 주는. 네, 그리고 지금 4가스를 먹었다 하더라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업그레이드도 지금 3위업이 됐거든요, 테라는. 베슬이 너무 괴롭습니다. 베슬이 민수. 자. 꾸준히 고통받고 끝없이 고통받고 있는 이몽규 선수. 이제 울트라가 찍힌 배틀도 나왔어요. 울트라는 찍힌 것으로 좀 보이는데 너무 초라하죠. 울트라의 숫자가 다섯 개인데 공중에 배틀크루저 있고요. 자 플레이그는 잔뜩 붙여놨습니다만은 여기서 저그가 이기는 시나리오는요 센터를 뺏는 겁니다. 결국은 센터를 뺏어서 저그가 나머지의 가스멀티를 다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구두가 되면은 저희가 역전을 할 수 있는데 와, 네, 업그레이드 차이가 머리들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일제 사각계시 네. 울트라가 더 빨리 녹죠. 지지 이몽규 선수 조기석 선수 첫 번째 킬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기석 선수는 뭐 노하던 대로 잘해줬고 이몽규 선수는 계속해서 연패를 끊지 못했다. 시원하게 계속 끈적하면서도 이몽규 선수도 캐시 동족 체험전에서 언제부턴가 아 물론 방식은 확인합니다. 힘은 못 쓰고 있어요.